냥다이. 동화에 나올 것 같은. 어, 지미. 어? 아기자기한 느낌인데요? 이야, 2층 집이에요? 너무 좋은 집에서 사는데 땅 사서 집 짓는데 얼마 정도 들었는지 혹시 궁금하다. 안 mua đất xong là xây dựng nhà nên là hết 1 tỷ. 10억 돈? 아, 얼마 정도? 형 집이 어떤 거지? 형 어떤 집인지 모르겠네. 그릴이 sắp tới rồi. 그럼 형이 일단은 하노이에서는 한 달 3만 원 월세 네. 집에 네. 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집에 살지 너무 궁금했어. 응? 집이 어디예요, 형? 집. 오. 오. 냥다이. 냥다이. 이거? 냥다이. 놀랬는데? 이거? 우와, 이게 이야. 동화에 나올 것 같은. 어, 지미. 아기자기한 느낌인데요? 이야, 2층 집이에요? 아, 지미 좋네. 이야. 형님. 아, 지미 좋네요. 아니, 이 지미, 오. 지금 엄청 좋은데? 아니, 또 안 갔나요? 와, 대박. 건축 일을 하셨잖아요. 야, 럼 형 대단하시다. 아, 잠깐만. 손수 다 지었대요. Nhà anh mua đất rồi là anh xây dựng nên. 오. 와, 멋있다. 야. 잠깐만. 이거 내가 가서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형은 월세 3만 원, 4만 원 월세 방에 사는데. 야, 대단하시네, 진짜. 가족들은 야, 이렇게 좋은 집에 살잖아요. 아, 누구 나오나 보다. 아. 사모님? Đây là vợ anh. 아, 아이고, 뒤에 애기들이 다, 애기들도 있다. 형수님이시네, 형수님. 너무 인상이 좋으시다. 너무 인상이 좋으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아니, 안녕. 안녕. 아니, 이거 저 작은 거지만 과일이라도 같이. 감은 동형. 그리 반원 thôi em. Đây là phòng khách nhà anh. Wow. 지금 이렇게 지금 TV 있는 집에 살고 있고. 와. 아우 야 침실이 완전 다르네. 너무 좋다. 와. 진짜 넓다. 이게 베트남 집이 제가 아까 보다가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이유가 앞에는 안 넓어 보이는데 뒤로 엄청 길어요. 와. 네. 여기는 그냥 뭐지? 방? 뭐예요? Đây là nhà vệ sinh. Vệ kép. 야, 뭐 그 집만 하네, 화장실이. 그러니까. 화장실이 집만 해요. 아, 이게 너무 크다. 울려요, 울려. 목소리가 울려요. 아이놈. 아이놈. 살고 있는 집은 이 화장실보다 작아요, 지금. 약간 근데 뭉클해. 예, 근데 약간 느낌이 뭉클한 게 그 하노이에서 고생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 야, 참 이 가장으로서 참 열심히 사는 분이구나 이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네. 여기 베란다? 한번 여기 베란다? 이야, 성당뷰야. 성당뷰. 너무 크다. 멋있어. 너무 멋있다 이게. 와. Em có biết không? Hai cây tháp này là bố anh thiết kế và thi công. 어? 오, 대박. 이걸 지었다고요? 럼 형도 건축을 했고 아버지도 건축 일을 하셨더라고. 와. 야, 저 성당 너무 예쁘다. 와. 아니 진짜 아니 지금 나는 너무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 가지고. 럼 형이 갑자기 되게 멋있어 보이네요. 야, 경치 너무 좋다. 너무 평화롭다. 한번 가볼까요, 절로 또? 오케이, 오케이. 아, 집이 너무 좋아요. 집이 너무 좋아, 집이. 감은엠. 아, 그럼 참 너무 좋은 집에서 사는데 땅 사서 집 짓는데 얼마 정도 들었는지 혹시 궁금하다. Anh mua đất xong là xây dựng nhà nên là hết 1 tỷ. 10억 원. 아, 5천만 원 정도? 비싸네, 그래도. 비싸다. 비싼 거죠.
chứ không phải là anh nằm một lúc mà hết như thế này đâu. Anh xây một tầng, xong là mấy năm sau anh kiếm được tiền anh mới xây nên. 조금씩 쌓아나가셨구나. 그런가 봐요. 건축이라고 인력과 일해서 1층, 2층, 와 대단하다. 올랐어요, 집값 좀? Giá trị ngày xưa nó khác, bây giờ nó khác. 오, 좋아요. 아, 형수님 이런 거 얘기하면 좋아하시네요. 그 부동산 사이트 맨날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값 얼마큼 올랐는지? 아, 마음 든든하시겠다, 그래도 여기 진짜. 오시면. 그렇죠. 아이고, 가족들하고만 지내고 싶으실 텐데. 내일 새로운 ENA.